자, 오늘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 요건에 대해서 질문이 한번 올라와서 답변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영상보다 좀더 빠르게 텍스트 글로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하단에 카페 글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영상 보기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텍스트 글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도 가능하시고요. 영상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한번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질문 내용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2년제 전문대를 졸업했고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취득을 하려고 알아보는데 응시 자격이 있더라고요. 관련 학과나 대졸이나 학점을 했는데 106학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106학점을 다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대학교 학점을 포함해서 106학점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과목은 아무거나 해도 되는지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신 것 같고요. 잘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일단 들어볼 텐데요. 자, 산업안전기사 응시 자격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유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 산업기사를 갖고 있으셔갖고 유사 직무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되신 분들, 또는 기능사를 갖고 있는데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되신 분들, 또는 동일 및 유사 분야의 기사 자격증 소지자분들, 동일 및 유사 분야 외국 자격 소지자분들입니다. 보통은 해당되시는 분들이 첫 번째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분들, 3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은 실무 경력이 1년 필요하고, 2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은 실무 경력이 2년이 필요하고요. 또는 기사 수준의 기술 훈련 과정 이수하신 분들, 또는 산업 기사 수준의 기술 훈련 과정 이수하고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되시거나, 여기 나와 있죠? 학점은 이제 106학점 이수자. 타 전공 대졸자의 경우 48학점 이수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마지막 실무 경력자분 같은 경우는 유사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4년 이상 되신 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문대를 나오신 분들은 2년제 같은 경우는 이제 80학점까지 학점 면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106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추가로 26학점만 더 이수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관련 학과로 해서 이제 학습자 등록이라든지 학점 인정 신청을 통해서 이 80학점 대학교 때 성적을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등록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학습자 등록 비용이 4,000원 들어가시고, 80학점 등록하는 데는 학점당 1,000원씩 해서 8만 원 이쪽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시청 기간이 1월, 4월, 7월, 10월, 1년 이렇게 4번이 있고, 이 기간 안에만 등록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 이 수업 듣는 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26학점을 100% 온라인 수업으로 들으면 두 학기가 걸리다 보니까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한 학기를 들으시고 자격증을 병행을 해서 어떤 한 학기 과정으로 끝내는 것도 있고, 나는 자격증을 딸수 있는 뭐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두 학기 과정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나눠서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106학점을 취득을 해주시면 되고, 4년제를 졸업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비전공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8학점을 이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타전공학이라고 하는데, 타전공학이 48학점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고, 자격증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상담 관련해서는 저희가 1대1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창 또는 대표문의 전화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협찬 부분입니다. 취업에 도움되는 90개 이상의 자격증 강좌 교육 컨텐츠를 저희가 지금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설명글 링크 부분 참고하셔서 한번 수업도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또 안내를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